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파스칼이 쓴 그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를 리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이제 프랑스에서 1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어림잡아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이 20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생각해도 한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된 사람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400년에서 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의 생각을 쓴 책을 이 파스칼이가 쓴 직접 쓴 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파스칼 한 4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파스칼이 직접 쓴 책을 리딩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뜻깊은 일입니까? 그것도 내가 뭐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동양에서도 아주 극동지방에 속하는 한국에서 태어난 이승열이가 파스칼의 그 책을 리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불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파스칼과 이승열이가 굉장한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지금이 내가 시간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오늘이 일요일 오전 10시 1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파스칼은 39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학과 물리학, 문학과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근대 확률 이론을 창시하고 파스칼의 원리를 체계화한 당대의 유인이었으며 천재라는 단어가 그로 인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39살이라는 굉장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파스칼이 남긴 학문적 성과는 대단했다고 하죠. 수학과 물리학, 문학과 신학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파스칼을 천재라고 칭한다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담긴 액체의 균등한 압력 전달 법칙, 자동차 기압계 등의 분야에서 널리 적용됨. 내가 전번에 올린 그 영상을 보셨잖아요. 유압의 강력한 힘. 그런 그 유압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그 아이디어가 나왔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파스칼이 낸 겁니다. 예. 여기 나왔잖아요. 밀폐된 용기 속에 담긴 액체의 균등한 압력 전달 법칙.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유압프레스 뭐 유압으로 작동되는 엄청난 힘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유압으로 작동되는 엄청난 힘, 그거를 연구한 가장 기초적인 걸 연구한 사람이 파스칼이다 겁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이 아니라 영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장작 굴루스와 앙리 베르그 송 및 실존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간 존재와 현실의 의미를 구체적인 모습에서 다시 찾으려는 19세기 사상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그래서 한때 신앙적 고민에 빠져 얀센주의에 심취해 있다가 다시 과학연구에 몰두하면서 갈릴레오와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의 이론을 확립하고 수은 기압계로 파리와 클레르 몽페랑이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 기압을 측정해 대기압에 관한 이론을 검증했다. 이러한 실험 과정 중에 주사기와 유압프레스를 발명하고 이후 진공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더 큰 명성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9에 파스칼은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된다. 의사들은 연구를 멈출 것을 권했으나 계속 학문에 몰두하여 수학, 과학 분야에 위대한 성과를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파스칼은 도박장으로 가던 길에 마차 사고를 당하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다. 1654년 11월 23일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의 가족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파스칼은 누구보다도 깊은 통찰의 시간을 경험한다. 그는 이미 아버지를 병문안하던 두 사제로부터 종교적 영향을 받아 엄격한 얀센주의 도덕과 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나 푸르루아얄의 수도사에게 깊이 영향을 받고 나서 세속주의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고 느꼈다. 가족들에게도 신앙을 권면하며 아버지 에티엔, 여동생 자클린 역시 신앙생활에 헌신한다. 파스칼이 쓴 편지를 보면 그는 가족의 정신적 조언자였으나 세속과 금욕 사이에서 내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게 처음 그 팡세 파스칼의 팡세 그 첫 부분은 전부 이 종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규절도 인용을 하고 또 하나님의 뭐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형식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도록 해보고 하여튼 그 목차를 우선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여기 양피지의 기록 이걸 봅시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파스칼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 체험은 파스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밤 아주 그 굉장히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 성령을 느꼈다는 거죠. 기도에 몰입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꽃 같은 걸 느끼게 되고 불꽃 같은 게 내려와서 방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한 후에 파스칼의 삶은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고 하죠. 그 순간의 감격을 놓칠세라 종이에 적었고 다시 양피지에 기록하면서 맨 위에 빛으로 둘러싸인 십자가를 새겼다. 그리고 재킷 안쪽에 그 양피지를 꿰매 8년 동안 늘 몸에 지녔으나 이 기록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알리지도 않았다. 파스칼이 죽은 뒤 최초로 기록한 종이와 양피지 하인이 발견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파스칼의 메모리얼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 성령을 느낀 그런 사건 이후로다가 자기가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 이런 걸 종이와 양피지라는 걸 알잖아요. 양피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이 주로 양피지에다 글을 기록한 겁니다. 이 양의 가죽입니다. 양의 가죽. 양의 가죽을 이제 말려서 얇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는 이 종이보다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책안고는 무게가 별로 많이 나가지 않는데 이 양피지로 만든 책안고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책안고에도 뭐 한 2, 3kg씩 그렇게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그 체험 기록을 이 종이와 양피지 몇 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자기 옷 안주머니에다 늘 숨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하인이 이 파스칼이 이 종이와 양피지에 메모를 한 걸 하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피지 원본은 남아있지 않으나 최초로 기록한 종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걸 보면은 기념 은혜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교황이며 순교자인 클레멘트 1세의 축일 그리고 로마의 순교자 명부에 드러난 성도일의 길 순교자 크리스토고 노스와 다른 순교자들의 길 전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무렵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인가 이걸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행복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다. 본성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 구세주가 존재한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한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물방울이 물러도 인간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짓 이긴다고 해도 인간은 살육자보다 귀하다. 인간은 자신이 죽음에 대한 것과 인간을 덮고 있는 우주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우주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존엄은 생각에 존재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채워질 수 없는 시공간이 아닌 생각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하도록 갈망하자. 여기에 도덕의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스칼의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규절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면은 한 방울의 물방울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왜 위대한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얘기죠.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는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목차를 봅시다. 이게 전부 이 팡세가 이 기독교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파스칼이 과학자이기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참 그 머리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 가지고 참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한 그런 천재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 사회의 그 특성을 역시 파스칼도 뛰어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스칼이가 언제 태어났냐고 인다가 1600년대의 사람이었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1600년대의 사람이라면은 이 프랑스나 서양이 유럽의 1600년대라는 것은 그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확히 데이터를 지금 검색을 안 해봐서 지금 정확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르네상스 이전이라는 건 뭡니까? 중세시대라고 봐야죠. 중세시대라는 건 뭡니까? 이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모든 사회 도덕 모든 걸 지배할 때 그때가 이 중세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도 역시 그 중세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내가 첫머리에도 얘기했지만 파스칼은 지금의 우리가 흔히 쓰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유압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유압으로 작동되는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편하게 쓰는 기계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파스칼 덕분이거든요. 그렇게 파스칼이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파스칼은 중세시대 사람으로서 그 당시 중세시대의 종교가 모든 사회와 정치를 지배할 때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역시 파스칼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팡세를 읽어보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기독교를 너무 아주 몰입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일반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쟁이다 이렇게 뭐 비난하잖아요. 파스칼이가 바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고통과 행복의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은 하나님께 이 권능을 드리거나 스스로 가질 수도 있다.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음적인 반면 스스로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과 같다. 그분의 권능 안에서 사랑을 구하는 자들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 스스로 잘 분별하라. 그리하면 당신이 세상 정욕의 왕에 지나지 않으면서 정욕을 쫓아가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이 목차를 보면 파스칼의 팡세의 이 목차를 보면 전부 다 성경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전부 이게 기독교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가 얼마나 그 참 기독교에 몰입한 사람이었었는가 를 다시 한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예언에 관해서 쓴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굉장한 기독교 신자였던 파스칼은 예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읽어봅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눈을 멀게 하거나 눈을 뜨게 하는 의도를 선포하며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일들을 위해 모호함을 더한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뭐라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먼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다 그분은 종교 인간으로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고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파스칼이 뛰어난 과학자요 천재적인 수학자였지만 역시 파스칼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중세적인 사고방식은 뛰어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생각은 중세적인 그런 시대의 테두리 안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그가 이룩한 과학적인 공로는 시대를 뛰어넘었죠. 몇백 년이 지난 오늘도 학교에서 파스칼의 수학을 가르치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그 수학 시간에 내가 파스칼에 관한 파스칼 수학을 배운 기억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스칼이가 이렇게 연구한 그런 유압으로 엄청난 힘을 얻어서 인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그런 기계도 파스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기 또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선택된 포도나무는 들포도만 열매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은 신실하지 않고 감사를 모르며 믿음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롬 10장 21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은 한낮에도 맹인처럼 더듬으며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목차를 봅시다. 사유에 대해서 나오는 걸 봅시다. 너무 젊은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너무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양쪽 모두 완고하게 되거나 광적이 된다. 자신이 일을 마친 후 바로 살핀다 해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오랜 후에 살핀다 해도 당신 느낌을 간직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그림을 너무 가까이 또는 너무 멀리서 보는 것과 같다. 사실 그림을 보는 적당한 지점은 하나이며 이 지점은 다른 지점과 대체될 수 없다. 그 외의 다른 지점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 그림의 경우에는 원근법이 그 지점을 결정할 수 있다. 도덕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너무 젊은 사람도 세상 일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너무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너무 젊은 사람은 왜 세상에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냐. 경륜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험이 부족하고 우쭐하는 혈기에 일을 저지르기 쉽다고죠.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도 판단력이 미흡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 이상 뭐 90대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죠. 그러니까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은 적당한 때의 나이 든 사람이 올바른 세상에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그림 전시에 내걸린 그림을 감상할 때 너무 가까이 가서 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 해서 또 너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림을 감상해도 안 된다고 하죠. 그림을 감상하는 데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그림을 봐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감상하는 데는 요 적당한 거리가 있다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허함, 존경은 불쾌함을 참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명예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죽음조차 이와 연결된다면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달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풍경은 그야말로 마을이고 풍경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곳에는 집과 나무와 타일과 잎사귀와 잔디와 개미와 개미다리 그 외에 무수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 모든 것들이 풍경이라는 이름 아래에 포함된다. 이게 말이죠. 이게 참 진리가 담긴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면 풍경이 아주 참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집에 가서 풍경 속 안에 있는 그 집에 가서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그 집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개미도 있고 뱀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전원주택들이 그렇잖아요. 전원주택에 가보면 여러분들 전원주택에 가보십시오. 여름이면은 해충도 나타나고 거기에 뭐 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뱀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풍경을 바라볼 때는 전원주택이 참 아름답고 참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 가서 들여다볼 적에는 뱀도 보이고 쥐도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이렇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 요게 필요하다 이런 걸 지금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몽테뉴 수상록 중에서
날씨와 내 기분 사이에 거의 연관성이 없다. 나의 내면에는 흐린 날과 맑은 날이 존재한다. 일의 성공과 실패조차 그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가끔 나는 내 운명을 거스르려 한다. 운명을 극복하는 영광에 사로잡혀 기쁨이 넘칠 때가 있는 반면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위태롭게 느끼기도 한다. 허영은 인간의 마음에 견고하게 닻을 내려서 군인, 상인, 요리사, 짐꾼 등 저마다 자만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란다. 철학자들조차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 또한 존경을 거부하는 자들도 이를 잘 논하였다는 평판을 바라며 반론을 읽는 자들 역시 그것을 읽었다는 영예를 누리길 바란다. 아마 이 글을 쓰는 나도 같은 것을 원하고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허영은 인간의 마음에 견고하게 닻을 내려서 이겁니다. 허영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아주 견고하게 침투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허영이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면은 뭐냐면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줄을 틀게 또아리를 틀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 근본이 허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파스칼이 하는 겁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의 선택이지만 그것은 우연한 기회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관습은 우리를 벽돌공, 군인, 기화공으로 만든다. 그는 훌륭한 기화공이야 라고 하는 이가 있고 그들은 완전히 미쳤어 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전쟁처럼 위대한 것은 없어 병사가 되지 않는 자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마련이다. 관습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 이렇듯 우리는 직업에 대해 칭찬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덕을 사랑하고 어리석은 것을 미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 파스칼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 왜 직업에 따라서 귀천을 논했잖아요. 뭐 양반상 놈을 따지고 그랬던 것이요. 그러면 서양에는 그렇게 직업이 귀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업에 대해 칭찬하거나 직업에 대해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 직업을 귀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멸시한다는 건 뭡니까? 그 직업을 경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천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다. 그러니까 서양에도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따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경건에 관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경건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불경건함에 의한 것이다. 우리 마음이 회개에 거스르지 않고 우리 부패가 하나님의 순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닌 악함이 초자연적 은혜에 저항하는 만큼 고통당할 뿐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상반된 힘에 의해 갈라지는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전부 그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이 파스칼의 팡세가 그겁니다. 종교적인 그 명상록이 바로 그 파스칼의 팡세다.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것은 이 파스칼이 고백한 종교적인 고백론입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종교론,
종교적인 견해 이게 팡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파스칼이 쭉 인생 행로가 나오는 겁니다. 1623년 프랑스 오베르뉴 주 클레르몽에서 6월 19일 세무 관원인 아버지 엔텐 파스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했던 것이 하여튼 그 그래서 뭐 읽어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것은 파스칼이 하나의 고백한 그 종교적인 그 고백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팡세를 읽어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로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체험을 했고 나는 어떤 면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 수천부 이런 얘기들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가 참 세계적인 그런 명반열에 오른 책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가 참 이름난 그 책이다. 거기에 뭐 이렇게 이름난 책 반열에 올랐거든요. 그래 명작이란 얘기죠. 명작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읽어보면 이것이 별 흥미를 못 느끼고 아주 그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파스칼의 이제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은 이것으로 끝내게 했습니다. 끝냈고 다음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이 이게 다 이북 목록입니다. 이북이고 또 이북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북이 아닌 종이책은 이 스캐너로 스캔해가지고 양면 이 종이를 저 책을 스캔하는 스캐너가 있어요. 책을 스캔하는 그 양면 스캐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은 스캐너로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북은 스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다음은 다음은 이 메치니코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치니코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요구르트 아시죠? 요구르트. 요구르트의 유산균을 그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메치니코프가. 그래서 그 요구르트와 이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 메치니코프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